그래, 오늘은 이제 음성 증상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요 화면 하나밖에 없어요. 요번 시간 강의할 거는. 예, 말씀하셔요, 이제. 네, 다음은 이제 음성 증상의 감별 부분입니다. 다섯 가지 주요 증상 중에서 양성 증상, 와해 증상,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음성 증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음성 증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상과의 접촉을 상실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느낌을 못 느끼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음성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적다, 더 적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다섯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감퇴된 정서 표현, 그리고 무의욕증이 있습니다. 감퇴된 정서 표현이라고 하면 그 감정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살이에 관심이 덜하고 관심이 없죠. 그리고 사람이 좀 메마르다, 메마른 느낌, 좀 빈약하다. 또 정서가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또 기분과 관련된 어떤 전염성이 없어요. 전염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기쁘면은 나도 그 기쁜 게 느껴지고 또저 사람이 또좀 슬프거나 좀 고민스러워 한다면은, 아, 그런 감정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안 느껴진다는 거죠. 힘든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리고 무의욕증이라고 해서, 아무 거에도 관심이 없고, 또, 의욕 자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죠. 무언증은 이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간신히 묻는 말에 예,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예, 아니요. 뭐이 정도의 이제 표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혀감증은 즐겨하는 바가 전혀 없는 거죠. 뭘 해도 즐겁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한번 해봐라, 이것도 해봐라 이렇게 좀 권유를 하지만 스스로 이제 즐거운 느낌을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그리고 무사회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생활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거죠. 의욕이 없고, 대인관계를 피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피하는 게, 불편해서 피한다기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요럴 때 이제 중요한 게단한 명의 어떤 사람, 이 사람을 음성 증상에서 밖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단한 명의 그런 사람이 중요해요. 그 희망의 심장박동 쓰신 그분께서 심폐소생술에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런 단한 명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 증상은 또두 가지 약물 부작용하고 우울 증상하고 또 감별이 필요한데요. 그 약물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은 음성 증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무기력해 보이고 또 말도 없고 또 무쾌감, 무사회증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진정작용. 약이 좀 과한 경우에 그 몸이 축축 처지는 거죠. 축축 처지고 또 약이 센 경우에는 또 사고정지가 오기도 합니다. 말을 하다가도 멈추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어렵고 이제 그런 거죠. 고를 때는 약의 용량을 줄여보면은 이게 약물 부작용인지 아닌지, 약물 부작용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물 부작용은
심하게 이제 잠도 쏟아지고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이제 그런 증상인데 음성 증상과의 이제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감별을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우울 증상인데요. 우울 증상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고 또 자책하고 스스로에 대한 이제 자책감이 심하고 어떤 앞날에 대한 희망감이 없고 또 화를 낸다던가 이제 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던가 혹은 세상살이를 하면서 어떤 속상한 기분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상이신 분들이 음성증상과의 차이점은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뭔가 안 움직이고 얼핏 보면 게으르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지만 우울증상에서는 정서가 느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슬픈 정서, 속상한 정서, 좀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정서, 그런 면에서 음성증상하고 우울증상이 이제 구분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의욕증이신 분들이 이제 상담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감정을 잘 표현을 못 하시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집에서도 감정 카드를 가지고, 요 카드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라.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또 최근에 또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시면서 또 주로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찾아보셔라 하면은 또 표현은 못하지만 감정 카드는 또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음성 증상에 들어 있을 때는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이 단어가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고 또 이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범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주고 또 감정 카드 같은 이런 예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음성 증상에 대한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설명 잘했어요. 이제 내가 음성 증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려고 하면 나는 이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 강의의 순서를 쭉 구성할 때 지금 이제 맨 앞에 오늘 첫 강의는 병이란 무엇인가 해서 병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이후에 쭉 가서 1번, 2번, 3번 쭉 가서 이제 여덟 번째 주제가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때 가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가 있고 불안, 분노, 폭력 대처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요 증상에 대한 망상 환청 대처법, 그리고 와해 증상, 음성 증상 대처법. 이게 이제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한 중간쯤 가야 이제 요게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배치해 뒀는데 어쩌면 이 음성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좋으려고 하게 되면은 뒤에 강의를 하게 되는 게 우리 교재에 보면은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에 보면 96쪽부터 시작해서 96쪽, 97쪽, 98, 99에서 99쪽부터 음성 증상에 대한 게 107쪽까지 내가 음성 증상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한 10쪽 가량에 걸쳐서 PPT로 한 20장 정도 해서 음성 증상 대처법을 쭉 설명해 두고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미리 좀 땡겨와서 강의를 하면 강의하는 사람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긴 해봤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혹시 가족분들 중에 요 정신분열병과 가족 이라고 하는 이전에 손명자 교수님하고 저하고 썼던 2003년도에 썼던 책인데 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책에 음성 증상 대처법 엄청나게 자세하게 제가 써놨어요. 거기에 보면
그 책의 211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음성 증상에 대한 대처법 제가 써놨는데 211쪽부터 시작해서 219쪽까지 뭐한 8, 9페이지에 걸쳐서 써뒀네요. 여기에 이 책에 써둔 내용이 이 책에 그러니까 211쪽부터 219쪽까지 써둔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이 교재의 97쪽에서부터 107쪽까지 제가 써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의 그 해당 부분을 찾아서 이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요 강의에서의 목적은 음성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처법까지 가르쳐 드린다는 목적이 아니고 오늘 강의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진단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리느냐?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고요. 그랬을 때의 요 다섯 가지 증상,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요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면 그걸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한다 이야기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증상을 나누는 이유가 양성 증상은 그래도 약이 듣는데, 약이 도움이 되는데, 음성 증상에는 약이 없다. 이게 이제 증상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구분을 하는 이유가 종류도 다르고, 약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약이 잘 듣는다. 양성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포지티브예요. 플러스라는 의미예요. 음성은 네가티브, 마이너스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해도 돼요. 정적 증상, 부적 증상이라고 해도 돼요. 정적이다, 부적이다. 더 플러스다, 더 많다, 포지티브, 더 많다, 네가티브, 더 적다. 무엇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다, 더 적다. 일반 사람들도 환각, 환청을 가끔 듣긴 하는데 어쩌다 한번 듣는 거고. 환청, 망상, 일반 사람들도 막 부부 싸움 같은 거 심하게 하고 할때 보면 막, 부부 싸움 할때 보면 막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녹음 떠놓으면 나중에 보면 망상적인 이야기 억수로 많이 해요. 그런 거. 그 다음 이제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일반인들도 때때로 이런 행동을 보이지만, 이런 문제를 보이지만, 어쩌다 한번 보이는데, 우리 조현병이 있으면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시로 이런 행동을 보인다. 이게 플러스고, 그다음 음성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다. 보통 사람들은 다 갖고 있고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없거나 매우 적다. 요 소리예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감퇴된 정서 표현. 감정 표현이 없다. 감정 표현이 없어서 얼굴 표정이 무표정하고 좋아도 무표정, 싫어도 무표정. 얼굴 표정이 항상 무덤덤하고 감정이 없고, 감정이 무덤덤하고, 무디고, 좋아도 좋은 줄도 잘 모르고, 뭐, 슬퍼도 슬픈 줄도 잘 모르고, 감정이 그냥 무덤덤하고, 유일하게 느끼는 감정이 화내는 거. 화나는 감정은 느껴요. 음성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그나마 느끼는 게 화나는 거 느끼고, 그 다음에 좀 불안한 거좀 느끼고, 요런 정도고, 나머지는 좋아도 좋은 걸 모르고 무덤덤하다. 특히 긍정적인 이 좋은 쪽 감정 못 느끼는 거예요. 슬픈 감정을 또못 느끼는 거고. 요게 음성 증상이에요. 무덤덤한, 무뎌져 있는 요런 거죠.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욕이 없고, 의욕이 없,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 하루 종일 멍하니 그냥 가만히 있는다. 어디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방에만 속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가자 해도 안 나가고, 씻자 해도 안 씻고. 그러니까 뭐 양치질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의욕이에요. 그러니까 위생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부모들이 볼때 게으르다 하거든요. 아가 게을러 빠졌다, 게으르다 하는데, 게으른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병이다, 증상이다 하는 거예요.
게으른가하고 다른 거예요. 생각을 게으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애를 자꾸 나무라고 혼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게 병이어서 병이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리가 부러졌다 이 소리예요. 자, 다리가 멀쩡한데 저게 걷자 해도 안 걷는다. 저게 길을 가면서 지금 부모하고 같이 길을 가야 되는데 아가 길에 주저앉아가지고 안 일어난다. 걷자 하는데도 안 걷는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가 걷기 싫어서 안 걷는 것 같으면 이게 부모가 막 혼을 내고 갔다가 일어나라 니왜안 걷느냐 걸을 수 있는데 왜안 걷느냐 해서 걷겠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못 걷는다 하면 부모가 아무리 혼내봐 이거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거 아 자가 지금 못 걷는구나. 지금 다리 부러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을 부목을 대주든지 뭐 부모가 업고 가든지 아니면 휠체어에 태우든지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게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때하고 병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거예요. 게을러서 이를 안 닦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머리 안 감고 목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 닦는 게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성증상이다. 그럼 음성증상은 요 위에 제가 크게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놓고 위에 그린 이유가 눈에 제일 잘 띄고 제일 흔히 다섯 가지 중에 제일 대표적인 두 가지가 정서 표현이 없는 거, 감퇴된 정서 표현. 스스로도 감정을 잘못 느끼고 표현도 못 한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재미가 없고 무의욕증, 의욕이 없어 꼼짝을 안 하려 한다. 아가 게을러 빠졌다. 눈에 보기에 요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언증, 말이 없다, 무쾌감증, 도대체 즐길 줄 모르는 거야. 즐거운 취미가 없다, 테레비조차도 안 본다, 무쾌감증, 무사회증. 이거는 사람 대인관계를 안 한다, 사람을 안 만나려 한다, 뭐 요런 건데 요게 이제 음성증상인데 요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데 이게 없다는 이야기고 요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니까 이건 뭘로 해야 되느냐? 이건 인공으로, 사람의 공으로. 혼자는 못하니까, 하라 해도 못하니까 같이 해야 돼요. 양치질 하나도 시키려면 같이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움직여주고 잘 설득해서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해서 그 시간이 그나마 즐겁고 좋은 시간으로 해서 같이 움직여서 이건 사람의 공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나머지 요쪽은 약이 있고, 약만 있느냐 상담을 해도 도움이 되고 자 와해된 행동과 와해된 사고 와해가 되었다 요거 약 먹으면 약이 찍방이에요 약 먹으면 이게 완전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쳤다 돌았다 정신병이다 라고 할때그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 와해 증상이에요 말을 횡설수설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통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와해된 행동 머리가 산발을 하고 머리를 산발을 하고 뭐를 옷을 막 기이하게 입고 행동을 상황에 안 맞게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혼자 실실 웃고 돌아댕기고 뭐 이런 모습들 이게 과거에는 길에 다니면 많이 볼수 있었어요. 과거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안 시키던 시절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길에서 이상하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와해된 행동이거든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흔히 이게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하면 머리에 꼭 꽂고 막옷 이상하게 입고 머리에 꼭 꽂고 사람들에게 뭐 부적절하게 말 걸고 아무나 뭐 보든 말든 간에 혼자 춤추고 희죽거리고 등등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요게 와해된 행동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근데 이 와해 증상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 와해 증상을 보이면 이건 초등학생이라도 알아요. 누구든지 간에 저 돌았다, 저거 미쳤다, 저거 맛이 갔다, 정신 나갔다, 넋이 나갔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 종일 산으로 들러 걷기도 하고 뭐 엉망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요 와해 증상이 약이 들어가면 제일 빨리 듣고 제일 잘 들어요. 이게 제일 현란한데 약만 먹었다 하면 열흘이면 열흘 내지 보름만 약 먹으면 제정신이 말짱하게 제정신이 돌아와요. 제정신이 돌아오고
횡설수설하던 사람이 말이 올바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대화가 안 되던 사람이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행동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던 아가 부끄러운 걸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 옷매무새도 갖춰서 입게 되고, 등등. 열흘에서 보름이면 아가 말짱해져요. 두달 내지 세 달만 지나면 진짜로 말짱해져요, 아가. 요거는. 그래서 요게 약이 제일 잘 듣고. 근데 약은 제일 잘 듣는데, 요게 이제 말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와해 증상이다. disorganized. 와해 증상이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지 증상이다. 인지 결함 증상이다라고 했잖아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공부를 해도 학습이 잘안 되고, 등등. 요런 문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인지훈련 같은 거를 시켜서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망상환각. 이거는 약을 먹으면, 환각은 약 먹으면, 이게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먹으면 환청, 떨어지는 환청은 두 달에 세달약 먹으면 환청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제가 아는 이야기가 환청 들리는 사람 중에 한 70에서 80%는 제가 볼때약 먹고 환청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나머지 약을 먹어도 환청이 끝끝내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에 두세 명. 약을 아무리 세게 높여도 환청 안 떨어져요. 그때는 약만으로 환청을 다루려고 하면 안 되고, 플러스 딴 방법 써야 된다. 어떤 방법? 심리 상담 받아야 된다. 환청을 잘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이 환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사는, 차라리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면, 이웃이 나한테 매일처럼 욕을 해대고 험악하게 굴면, 그 아파트 떠나서 딴 데로 이사를 하면 되는데, 이 환청이 들릴 때는, 환각이 있을 때는 이사도 못 가고, 이거는 등등한데, 나한테 험악하게 나를 대하는 이 이웃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허구한 날 싸워대고, 아니면 안 들으려고, 기를 쓰고, 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 환각을, 환청을 잘 다루는 방법이 있으니까, 환청 있는 사람은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또, 이 환청을 상담해 줄줄 아는 상담자들이 너무너무 없어요. 너무너무 부족한. 원리가 매우 간단한데, 환청과 망상은 다루는 방법이 매우 간단해요. 사실은 그냥 그러나 하고 그냥 이야기 잘 들어주고 말로 잘 풀어가면 대다수의 환청과 망상은 전부 다 상담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어요. 다들 그 말을 실컷 지 생각을 다 말하도록 하고 그걸 마치 사실인 듯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 속꿉장난하는 이야기 들어주듯이 지 드라마 보는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듯이 꿈꾼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듯이 이 이야기를 다 그냥 들어주고 다 의논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악몽에 계속 시달린다 그럼 다음에 그꿈또 꾸면 그때는 꿈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의논해주듯이 이렇게 그냥 의논 잘 해주면 잘 바뀌어 가거든요. 한몇 달만 의논해주면 그 다음에는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환청 이야기 상담해주면 서너 달이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망상도 몇 달만 잘 이야기 들어주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내용도 바뀌고 빈도도 확 줄어들고 내용이 바뀌어요. 내용이 바뀌고 드라마 내용 바뀌는 거하고 똑같아요. 꿈 내용 바뀌는 거 악몽만 꾸던 친구가 나중에 좋은 꿈 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의사들도 이걸 못 따라주고 상담자들도 못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책에 잘못 쓰여서 그래요. 책이 옛날 책이. 이게 환청, 망상 제대로 상담도 안 해보고 한몇번 상담해 봤더니 환청 이야기, 망상 이야기 들어줬더니 훨씬 더 심해지더라. 그 다음에는 와서 자꾸 이야기 더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정신의학 교과서에 뭐라고 쓰였느냐? 이상심리학 교과서에 뭐라고 쓰였느냐? 상담 책에 뭐라고 쓰였느냐? 환청 이야기, 망상 이야기는 들어주지 마라. 들어주지 마라. 이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딴 데로 돌려라.
타타부타하지 말고 환세를 딴 데로 돌려라. 다루지 마라. 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이 맞는지 알고 애초에 들어줄 생각을 안 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볼 생각도 안 하고 다들 그냥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들, 의사들 중에서 90%, 95%가 환청망상을 다룰 줄을 몰라요. 이거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심리 상담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환청망상을 다룰 줄을 몰라요. 이거 다룰 줄 아는 상담자가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원리는 뭐냐? 무조건 자기 노출, 자기 표현. 무조건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게 하고, 털어놓고 이야기하게 하려면 내가 가타부타 없이 들어줘야 돼요. 옳다 그러다가 없이 들어줘야 돼요. 아,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잘 들어주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의논해줘야 돼. 옆집 사람이 허구한 날 나를 훔쳐본다. 내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까지 다 들여다본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흔히 환청하고 망상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똥 누고 있으면 똥 누고 있다. 뭐옷 벗고 있으면 옷, 지금 네뭐 옷을 벗었는데 네 몸이 어떻다 등등 하니까 도대체 이게 몰카를 설치해 놨다 등등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자기를 지켜본다고 화장실에 샤워를 할 때에 불을 못 켜고 화장실 불을 깜깜하게 꺼놓고 샤워를 하기도 하고 샤워를 그래서 벗은 몸을 들키기가 싫어서 샤워를 안 하고 몇 달씩 샤워를 안 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고 등등 그래요. 이게 그러면 화장실에 그렇게 몰카를 설치해 놨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몰카 탐지기를 가지고 그 화장실을 탐지를 하고 전문 업체를 불러서 하든 뭘 하든 간에 등등해서 지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과 구조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의논해 줄줄 아는 게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게 답답한 사람들은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 답답한 이야기고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여하이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느냐를 의논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실컷 이야기하게 하고, 이거를 잘 같이 의논해주고, 요거를 하면 망상 환각은 현저히 좋아요. 급격히 좋아요. 이 말만 잘 들어주면, 말만 잘 들어주면은, 이거는 서너 달만 이야기 잘 들어주면 급격히 현저히 좋아지는데, 물론 환청 망상, 이야기 들어주기 시작하면 처음에 한 달, 두달 동안 이거 더 심해져요, 당연히. 아무도 이야기 안 들어주다가 이야기 들어주기 시작하면 얘가 막 말이 번물처럼 터져 나와가지고 한 달, 두달 동안에는 계속 이 생각이 더 심해지고 말을 더 많이 해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책에서 그한 달, 두달 이야기해 보고는 막 그냥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그 옛날에 소위 말하는 책을 쓴그 대가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야기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야기 들어주지 마라. 책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한 달, 두달 지나서 세 달, 네 달째만 들어가면 벌써 얘기가 바뀌기 시작해. 현저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환각 망상은 부모님이 이야기를 잘 들어줘도 이거는 현격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상담자가 잘 들어주고 잘 다뤄주면 무지무지하게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 먹는 것 플러스 이야기 잘 들어주면 된다고. 그런데 또 와야 된 사고, 와야 된 행동. 이쪽은 이야기 잘 들어주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야기 잘 들어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와야 된 사고와 와야 된 저는 강제 입원을 시키지 마라 쪽인데 가능하면 칼 들고 설치는 경우 이외에 자살하겠다고 난리치는 경우 이외에 이렇게 위험할 때에는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되지만 위험하지 않을 때에는 환청이 들린다, 망상이 있다더라도 위험한 환청과 위험한 망상이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거 이외에는 강제 입원 시키지 마라라고 하지만 유일하게 제가 강제 입원 시켜라라고 하는 게이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을 보일 때,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을 보일 때에는 입원을 시켜서 강제로라도 약을 먹게 하는 게 지를 도와주는, 그러면 지도 지정신이 돌아오면 편해요. 지정신이 없으면
이게 잘못하면 와야 되는 사고, 와야 되는 행동이 있을 땐 전국을 떠돌아다녀요. 요새는 온 세계를 미국에 가서 증발하는 경우도 있고, 캐나다 가서 증발하는 경우도 있고, 유학 갔다가 증발하는 아들도 있고, 등등.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자, 근데 증발에도 관계는 없는 게, 이 와야 되는 행동을 보이면 반드시 경찰에 잡혀가게 돼 있어요. 언제 잡혀가도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잡혀가게 돼 있으니까 외국에서 증발을 해도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오게 되어 있고, 또 국내에서도 증발을 해도 경찰을 통해서 연락이 오게 되어 있고, 길에서 누가 신고해도 신고를 해서 경찰에 잡혀가게 되어 있고 하니까, 한데, 아무튼 이 와야 되는 행동을 보일 때에는 가능하면 즉각 입원시키십시오. 그게 치료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필요하면 강제로 입원시키십시오. 경찰이 안 잡혀가도 강제로 입원시키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와해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런데 망상 환각 이쪽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쪽은 애들이 나중에 경찰이 와도 대화를 하면 말짱하게 대화를 해요. 그럼 경찰이 갖다 입원시킬 필요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경찰이 봤을 때 위험한 상황이 돼야 경찰이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동원을 하는 거고, 이쪽은 경찰 부르면 경찰이 와서 이야기를 해봐도 아가 벌써 맛이 갔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와해된 행동, 와해된 언어를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물론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지는 편하고 좋아하죠. 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때 팍팍 자르고 이야기 안 들어주는 사람보다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도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어차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뭐 상담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상담을 하면 상담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자도 이때는 상담을 하면 빨리 약을 먹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상담을 해야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류마다 대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 같은 경우에 약 먹으면 제가 볼때 적어도 1년 이상 먹어야, 그래야 망상이 조금 그나마 아, 내 생각이 혹시 잘못됐나 이렇게 되고, 한 2년에 3년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망상은 약 먹고 망상이 깔끔하게 없어지는 경우는 제가 볼때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 절반 이상은 약을 아무리 오래 먹어도 이 망상이 뿌리채 안 뽑혀요. 그러니까 망상 뿌리채 뽑으려면 반드시 심리 상담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망상 환청 이쪽에 있을 때는 무조건 심리 상담 받아야 된다. 와야 된 사고, 와야 된 행동 있을 때는 가급적 빨리 입원하고, 이건 일단 무조건 약이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약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이 들어가고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지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여전히 좀 비논리적인 게 있다라고 할 때는 재활훈련, 인지훈련 같은 거 시키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때에도 제정신 돌아오고 나면 그 다음에 상담받으면 된다 이야기. 음성증상 있을 때는 상담으로도 잘안 돼요. 그래서 음성증상 있을 때는 일단 부모의 공이 최고다. 부모가 무조건 공들여야지 되고, 부모가 공들여서 하는 행동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 흔히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 산책하는 거죠.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산책하면서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산책을 그냥, 근데 산책을 너무 막땀 흘리고 땀뻘뻘 흘리고 너무 힘들게 하면 애가 두번 다시 산책 안 할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즐기는 산책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가 사람이 많은 데 가는 걸 힘들어해서 하게 되면 사람 없는 조용한 데로 산책을 해야 되고, 산책이 안 되면 집안에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애가 거실로 나오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애를 지방에서라도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거실로 나와서 있을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말을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어 주는 것만 해도 크게 도움이 돼요. 그런 것이고, 아까 우리 김재은 선생님 이야기할 때 얼핏 데니엘 피셔 박사의 희망의 심장박동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희망의 심장박동 그 이야기는 활성기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망상 환각, 와야 된 사고, 와야 된 행동, 뭐 음성 증상보다도 특히나 이런 양성 증상들이 막 있고 할때, 이때에 세상이 극도로 무섭고 두렵고
없고 등등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입꽉 다물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음성 증상이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음성 증상이 있어서 말을 안 한다기보다는 흔히 활성기 초기에는 환각, 망상, 와야된 사고, 와야된 행동 이런 게 있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심하기 때문에 세상이 극도로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믿지 못하겠고 하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입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막 억지로 말 시키려 하면은 점점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이렇게 불신에 가득 차서 입을 꽉 다물고 치료를 거부하고 있고 할 때, 요런 때에, 그러니까 이 활성기 증상이 심할 때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때는 언어적인 것보다 비언어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말로 이것저것 자꾸 물어대고 자꾸 말로 갖다가 뭐 안심시켜 줄라 하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언어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비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따뜻한 눈길. 따뜻한 눈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가, 이런 예가 있어요. 다니엘 피셔 박사가. 자, 다른 의사들은 와서 계속해서 지금 사는 데가 어디냐, 나이가 몇 살이냐, 뭐가 어떠냐, 이런 거를 질문을 해댔는데, 그 병원의 제일 하급 직원이 자기한테 와서, 제 말이 들리시면은 손을 움직여주세요 했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 저 사람은 말을 믿어도 되겠네. 손을 까딱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네, 어쩌고저쩌고 하고, 혼잣말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 비언어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그 사람하고 자기는 수화로, 정식 수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짓으로, 눈짓으로 대화하는 걸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활성기 증상이 심할 때에는 언어적 메시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비언어적 메시지다. 따뜻한 눈길, 부드러운 음성, 그리고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옆에서 5분 동안, 10분 동안 또는 30분 동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는 것. 산책을 하더라도 말을 시키면서 하는 산책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걷는 산책.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활성기 때에는. 그리고 상대가 내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요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언어적 메시지보다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다. 등등. 이런 건데, 그거를 이야기해서 다니엘 피셔 박사가,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 환자들 길에서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게 필요하듯이, 정신적으로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들, 정말로 혼란에 빠진 사람들,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런 마음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데, 이 마음의 심폐소생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비언어적으로 하는 거다. 눈짓으로, 얼굴 표정으로, 몸짓으로,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몸에서 느껴지는 그 편안함, 음성에서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 눈빛에서 느껴지는, 얼굴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 자기를 한 인간으로서 귀하게 생각해주고 존중해주는, 물건 취급하지 않고, 물건 취급하고,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려 하고, 지 물어볼 거를 물어보려 하고,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 상황에서 자꾸만 나를 쪼아대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지 않고, 내 상황에 맞추어서, 비언어적으로, 나를 최대한 편안하게, 최대한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에게 접근해 오는 것. 내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요거를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피셔 박사의 이야기인즉슨,
전문가들이, 가족들이 이 마음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걸 할줄 알아야 된다. 당사자가 힘든 상황이면 힘든 상황일수록 이 비언어적 메시지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면 괜찮아질수록 나중엔 말로 해도 돼요. 요 차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해서 한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다니엘 피셔 박사가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을 했던 것은, 그리고 다니엘 피셔 박사가 쓴 책, 책의 이름은 희망의 심장박동, 희망의 심장박동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여건이 되시면 사보셔요. 그 책에 앞부분의 절반은 한200 몇십 페이지 되는 책인데, 앞부분의 절반은 다니엘 피셔 박사가 자기가 발병해서, 다니엘 피셔 박사는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조현병이 3번 발병을 해서 3번 강제 입원을 당했다가 등등 1960년대에 3번 발병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한80몇 살, 90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이후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쭉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분은 앞에 절반은 그 자기 이야기, 자기 경험담, 수기죠. 회복 수기를 다룬 것이고, 뒤에 절반은 이 병이 낫는다는 게 뭐냐,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쓴그 책이 희망의 심장박동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책 자체가 읽어보면 책 자체로서 잘쓴 책은 아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책은 그냥 잘 읽어봐야지 책이 논리성이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쓴 책이 아니기, 논리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잘못 읽다가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잘 읽어보면 책에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좋은 책이에요. 희망의 심장박동이라는 책인데, 아무튼 그 책에 보면 마음의 심폐소생술 이라고 하는 거를 그 책에서,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걸그 책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까 김재원 선생이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심폐소생술에서 말하는 그것이 음성 증상을 두고 했는 말은 아니지만, 음성 증상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이야기예요. 음성 증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놈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꼼짝도 안 하는 놈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처음에는 그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옆에. 괴롭히지 않고, 지적대지 않고, 힘들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고, 그냥 지 옆에 그냥 하루에 그냥 말 없이 하루에 10분, 20분, 30분. 지가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나도 옆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깨나 한번 슥 주물러 주고, 지가 싫어하면 못하는 거고, 싫어하지 않으면 손이라도 이렇게 좀 만져주고. 자, 언어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비언어적인 거라 했어요. 자, 말로써 기운 내라, 힘 차려라 해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손이라도 이렇게 잡고, 손에 마사지, 손이라도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해서 마사지 해주는 거, 이런 어깨라도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몸에 사람의 손이다 하면 긴장이 되었던 몸이 풀리거든요. 지가 싫다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싫다고 하지 않으면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머님 이야기 들으면은 당사자 매일처럼 발을 이렇게 씻겨줬다 그랬더니 그거 좋아하더라. 매일처럼 대야에 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다 하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발 씻어줬다고. 그렇다고 교회나 성당에 가면 발 씻어주는 그런 행위 하는데도 많잖아요. 그렇게 당사자 맨날 안 씻는다고 뭐라 하시지 마시고, 대야에 물이라도 받아와 가지고 왔다 발 이렇게 정성스럽게 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 따뜻한 물 이렇게 수건에 해서 짜와서 얼굴 이렇게 닦아주시고, 안 씻는다고 맨날 세수해라, 너는 왜 씻지도 않나 하시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음성 증상이 있을 때에 마음의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몸에 서로 신체적인 몸에서 느껴지는 끈기가 서로 오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퇴된 정서 표현, 얼굴 표정이 없다. 얼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얼굴 표정이 근육이 굳어 있으니까 자꾸 근육 풀어주셔야지 돼요. 근육을 좀 풀어주시고. 그래서 감퇴된 정서 표현, 무의욕증 있는데, 무의욕증 있는 것도,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하고 같이 해야지 돼요. 무조건 하고 엄마하고 같이 마당이라도 한번 여기 거실이라도 여기에서 잠깐만 걸을까. 처음에 집 밖에 안 나가면 집 안에서라도 손잡고 걸으셔야 되죠. 손잡고 걸으셔야 되고 집 안에서라도 스트레칭이라도 같이 하셔야지 되고 너무 힘들게 처음부터 자꾸 뭔가를 하려 할때 욕심을 내서 처음부터 빡세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그냥 이렇게 해서 그 하는 행위 자체가 즐겁게, 요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라도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조금씩 움직이다가, 그게 조금 되면, 그 다음에 말이라도 몇 마디 이렇게 붙이고, 지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지나가는 듯이 무심코 툭툭 한마디씩, 그래, 뭐, 보니까 요새 이런 걸 보니까 참 재미있게 봤다. 또, 아, 뭘 먹었는데 참 맛있던데 다음에 니하고 그거 같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툭툭 하고 그냥 혼자 넋두리 하듯이. 그리고 그렇게 말하다가 지가 어쩌다가 한마디 대꾸 하면, 그럼 그거 가지고 또몇 마디 대화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 옆에 내 몸을 갖다 두는 걸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지 말고,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당사자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해라. 지를 거실로 나오라 하지 말고, 지가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네 방에 들어가도 되겠나 물어서, 내가 지 방에 들어가서, 내가 지 방에 지 옆에 같이 그냥 말없이 가만 앉아 있는 걸로부터 시작하시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몇날 며칠 그래 말없이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앉아 있다 나오고 앉아 있다 나오고 앉아 있다 나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한마디 슬쩍 방에만 내려 있지 말고 엄마하고 거실에 나가서 앉아 있을까? 햇볕 좋은 데 갔다가 저 창가에 가서 앉아 있을까? 뭐 할까? 이렇게 해서 집 안에서라도 조금씩 움직이게끔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아이고, 날씨도 좋은데, 우리 밖에 조금만 걷다가 올까 해서 밖에 데리고 나가시고, 요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시작을 하셔야 되고, 항상 어머님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 하자면,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돼줘야 된다. 가족이 편해서, 엄마 옆에만 있으면, 아빠 옆에만 있으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본인 마음이 편해진다. 긴장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편해진다는 그 느낌이 들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고, 음성 증상이 있을 때. 그건 뭐, 그 다음에 음성 증상과 우울 증상과 약물 부작용을 잘 감별 진단하시라 했는데, 요건 뒤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마디만 더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병에 제가 이세 가지, 구분인데 제가 보는 이건 책에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때이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행복했던 사람은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거 발병 안 합니다. 조현병, 조울증 이런 게 발병했다.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는 건그 사람이 불행했다는 이야기예요. 발병하기 전에 불행했다. 마지막까지 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었다, 힘들었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그러고 보니까 애가 발병하기 한몇달 전부터 애가 밥도 잘못 먹고 잠도 잘못 자고 뭔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가 몇달 전부터가 아니에요. 적어도 몇년 또는 10년 이상 전부터도 애는 이미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이미 학교에 다닐 때부터 학교에 가면 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하고, 자기는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애들이 자꾸 자기를 구박하고, 은근히 왕따 시키고, 등등 해서 애들을 대하는 게영 불편하고 힘들고, 등등. 이런 거로부터 보통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되면 애들이 못 됐거든요. 그때 되면 애들이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하고, 대놓고 왕따시키고, 등등. 그러면 자기 딴 하나 한다고 하는 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공부에 바짝 매달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공부 잘하면 주변에서 그래도 애들이 좋아해주고, 선생도 좋아해주고, 부모도 좋아해주니까 공부만이 살 길이다 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공부가 계속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원하는 대학에를 못 들어갔다, 공부하는 걸까 여의치 않아졌다, 등등. 이렇게 되면 이제, 또는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괴롭힌다, 등등.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진짜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그러면 애들이 불안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를 궁리해서 자기 나름대로 대처 전략을 쓰고 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망상과 환각이라고, 망상과 환청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현실 세계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우리가 비현실로 가는데, 공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가는데, 현실 세계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우리가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현실 세계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공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현실에서 공상으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친구가 없으면 공상 속 친구를 만들어 혼자 이야기하고,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들락날락 하는데, 이게 공상을 어느 날인가부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상상 속 친구가 실제 음성이 돼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공상이 더 이상 구분이 안 되는 어떤 지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이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을 때 가짜 현실을 만들어내서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나마.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서 그래도 이 세상 살이를 하고 싶다는 의욕과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 살이가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엉터리 세상이라도 만들어내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때 망상과 반청이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어떤 의욕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가장, 요게 가장 조금 덜 미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래도 현실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와해된 사고와 와해된 행동이 일어난다는 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갔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망상 환청 가지고 이제 감당, 이것까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인 혼란 상태.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모르겠다. 옳고 그런 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때는 망상과 환청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옆집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된다는데, 행동의 기준점이 없어졌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이 횡설수설하는 거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이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변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고 되니까, 이건 완전히 망상환청보다도 더 다음 단계로 갔다. 멘붕 상태에 빠졌다. 완전히 망상환청은 그래도 잘못된 거지만 정신이 무너진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를 붙잡고 있는데 정신이 무너졌다, 판단력이 무너졌다, 완전히 무너졌다. 이거는 현실로부터 더 멀리 간 거죠. 멘붕 상태에 빠졌는데, 이것도 그나마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 멘붕이지만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멘붕. 음성 증상은 드디어 스위치를 꺼버렸다. 현실 세상에 무관심해졌다. 더 이상 나는 관심 없다로 가버렸다. 요게 음성 증상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죽지 않았다 뿐이지, 숨은 쉬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숨만 쉬고 있다. 요게 음성 증상이에요. 더 이상 집 밖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생각도 안 하고 모든 게다 무의미해졌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다 무의미해졌다. 더 이상 사람들과 만날 이유를 모르겠다. 사람들 안 만나는 거죠. 더 이상 말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 말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더 이상 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것이 더 이상 몸으로 움직여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더 이상 뭔가 반응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스위치를 꺼버린 거예요. 세상살이에 대한 관심, 스위치를 꺼버렸다. 그게 음성 증상이에요. 이제 자살을 안 했다 뿐이지, 죽지 않았다 뿐이지,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어서 숨은 쉬고 밥은 먹고, 몸뚱아리는 지방 안에 있는데, 지의 마음은 세상과 단절해 버렸다. 더 이상 살아야 될 아무런 어떤 이유를 못 느끼겠다. 스위치 꺼버렸다가 이게 음성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 증상은 그야말로 사람의 공으로. 그럼 세상에 대한 관심과 스위치를 꺼버렸는데, 어떻게 이걸 데리고 나올 거냐. 족쳐가지고 데려 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지 마음에 희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조금, 그래도 갔다가 뭔가 우리 엄마는 그래도 내가 좀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엄마는 그래도 나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까지 내가 마음에 문을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숨구멍이 생겨야 되고, 뭔가 희미한 빛이라도 빛이 보여야 되고, 뭔가 어떤 살아야 될 어떤 이유, 반응을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될것 같다. 요게 음성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음성증상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세상이라고 하는 게살 만한 가치가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대꾸할 만한, 사람들이 말을 할지 대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람들과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가치가 있다. 뭔가 걸어서 산책이라도 할 만한 몸으로 움직여야 될 가치가 있다. 내 건강을 돌봐야 될 가치가 있다. 이를 닦아야 될 이유가 있다. 뭔가가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음의 모든 어떤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살이로부터 완전히 세상의 문을 닫아버린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결국 음성증상에 대한 대처법인데,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크를 해주는 사람, 손을 잡고 그래도 세상 밖으로 나가보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 있어야 된다. 그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건 약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약이 없다. 음성 증상. 그래서 사람의 공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음성 증상만이 아니라 양성 증상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데니엘 피셔 박사가 이야기한 바로 그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비언어적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옆에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 있어 주는 걸로 시작해야 된다. 아무 말 없이 꼭 끌어 안아 주는 걸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음성 증상.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때 우리가 환각 망상이 그래도 제일 가벼운 단계다. 그것보다 좀더 심한 단계가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이 나타나는 단계다. 그것보다 훨씬 심한 게 음성 증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뭐를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걸로 볼 때, 세상에 대한 의욕이라고 하는 걸로 볼때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환각과 망상을 지니고 요걸 위주로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친구들이다.
요거는 방향만 바꾸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만 먹여서 무조건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을 해서 제 방향을 잡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현병의 주요 증상에서 조현병이라고 하는 진단은 어떨 때 내리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드렸고요. 그런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주요 증상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 주요 증상 다섯 가지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부수 증상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게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주요 증상보다는 부수 증상이 훨씬 더 괴로울 수 있고, 부수 증상보다는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드렸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